너,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범인이라고? 뭐? 히가구니? 야, 잠깐 기다려봐.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데? 남자들 중에 공몽을 손으로 던져서 노린 것에 정확히 맞출 수 있고 거기에 공몽이 터질 만한 힘까지 지닌 밀어줘서 가진 사람은 없어. 하지만 발이라면 발로 공공을 쳐서 그만큼 정확도와 힘을 보이는 건 시가 너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넌 초고교급 축구선수니까 말이지. 확실히 히가는 이미 프로 축구선수가 비교적 손색없음으로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축구선수. 축구공보다 작고 가벼운 고무고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을 테지. 작은데 힘들지 않아 원래? 야! 뭐 모르면 입 떨리지 말라고. 축구공이나 고무공은 전혀 다른 거거든? 그리고 축구공이라 해도 네가 그 정도의 능력은 없다고. 히가, 그치만 너 옛날에 그거 했잖아. 후지 TV에 방영하는 달인의 도전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다양한 공을 드리블로 목표 지점에 맞추는 게임. 거기서 고무공커녕 만두공까지 발로 차서 노린 곳을 정확히 맞추는 신기까지 보여줬었다고. 뭐? 아, 그 안은 저도 병원에서 봤어요. 분명 축구공부터 시작해서 탁구공, 배드민턴, 쇼트콕, 공굴리기용 대형공까지 전부 꼬리시키던 그거 말이죠? 공굴리형공까지 차는 녀석이 공공 무리다? 너무난다 정도껏 해야지. 그건 방송처럼 짜고 친 거였다고! 그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내가 무슨 신이니? 엄청난 문제 발언. 니가, 니가 진짜 범인이다. 미카를 죽인 게 아니다.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맨 처음 범인이 여자 중에 있다고 말한 것도 시가였잖아. 아,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그래, 나 아무 이유도 없이 꼬투리 잡는 마이네가 범인이라고. 희가 이미 수수께끼를 다 풀렸어. 그러니 인정해줘. 더 이상은 친구를 의심하기 싫어. 인정은 무슨 인정? 나 범인 아니거든! 일단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해? 증거 있어? 내가 범인이란 증거 있냐고! 희가 내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면 반박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마에다 말대로 너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고무공을 이용한 트리 말이야. 그건 웃기지 말라고. 그때만 그냥 추측이잖아. 박진아 물적 증거를 보여보라고. 지금의 힘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하지만 내 추리는 치가 말든 추측에 불과해. 소고품으로 용의선상 좁힌 그것뿐 추리. 물적 증거 따위 없어. 하지만 어딘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그걸 지적해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 오. 지적을 해라. 이거 설정 없나? 설마 안에 것만 딱 보이게 하는 거 있지 않을까? 설정? 뭐가 있을까요? 윈도우 득점 캡처. 바뀌는 게 없네. 그러네. 그냥 해야겠다. 이거 눌러줘야 돼. 아 그래? 어. 잠깐만 죄송해요. 지금 저 테두기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애가지고. 시체 주변의 혈은 오토리의 지문. 하고 오는 거라 해서 기억이 안 나. 저기 저 증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넘겨. 이건 아니야. 말해드린데 난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 오토리의 지원이 뭐지? 괜시의 조주인은 넣은 게 나란 증거가 어디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실패트가 가까운 거 아니야? 오토리 지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 맞아, 골동범의 도구를 가져온. 아 이건가? 아니. 야 이거 틀렸어. 100번 틀렸어. 오토리는 거의 증거 뭐지? 거기가 바뀌어 있다는 게 지금. 아 그거구나. 어. 저번에 이거 다 안 깼어요. 멀었어. 이거 되게 길어. 지금 우리 제1 법정이야 지금 이거. 게임 엄청 힘들더라고. 어 맞았네 근데 이거. 아 진짜? 어. 잠깐 이거 방금 그 말 이상해.
뭐 이상이 뭐가 하나도 안 이상한 거는 분명 우리 아까 범인을 트리게 돼 얘기할 때 갈고리와 고무공이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 도구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시발은 그것들을 공통 분배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맞는 거구나. 보통 도구는 골동품 매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그래! 그냥 골동품 매점에서 가져온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라고! 그냥 추측이라고! 헤, 무슨 소리냐? 갈고리나 고무공 같은 도구는 오히려 창고에 있을 법한 물건이야! 맞아! 그리고 공 종류는 체육관에서 잔뜩 있는걸? 글쎄 혹시 모르잖아! 창고에 있는 물건이 골동품점에 있을지도 그래서 내가 골동품점을 언급한 거야! 다 있다고 생각해서 특이해 보이는 골동품종을. 그건 아니야. 우리 중에 골동품종과 창고에 있는 수많은 물건의 배열들을 거기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치 오토니? 아 그렇댕. 말이다, 니 아까 조사하면서 물어본 게 이것 때문이 아니다. 갈고리와 공공 골동품점에 있었다는 건 내가 보장한대. 내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골동품점에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단크나. 내 이제는 확신한대. 창고에 갈고리나 고무공이 전혀 없었대. 이번 사건에 쓰인 도구는 전부 골동품점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 사건 직후에 물건 배열이 흐트러진 것도 있으니 말이여. 와, 오토리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흥, 오타쿠 같아. 웃기지마. 그냥 우연히 골동품점을 떠올렸을 뿐이라고. 이것도 물적 증거는 아니잖아. 물적 증거를 보이란 말이야. 물적 증거를! 일단 추리 같은 거 말고! 안 그래 난 인정 못해. 너희 친구 완전 생선 잡고 있는 거라고! 참나 끈질긴 녀석. 남들한테 깔끔히 인정할 것이지? 이봐 이봐. 그런 물적 증거를 제자면 인정할 거야? 네가 범인이라는 걸. 몰라 난 범인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증거 내놔 증거! 증거! 저렇게까지 말하면 제시해줘야겠지? 마에다, 희가한테 보여줘. 니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니가 좀 제시해. 마는 왜 다 나한테 시켜! 뭐?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쪽지? 침착하게 생각해. 너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야, 아까 그 증거를 진짜 우리 앞에서 제시할까지 했잖아? 야, 쪽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게 제시까지 했다고? 그 무조건 증거인데 설마? 그렇구나. 아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건 충분히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어. 너는 지문이? 희가한테 보여준 거야. 그 증거를! 터미네이터 토크 슈팅이 진행됩니다. 아 뭐 이렇게 어려워. 터미네이터 토크 슈팅은 또 뭐야? 논리나 증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 상대비난을 싸워서 상대시키며 결정적인 결과를 제시해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상대방의 비난에 말끝이 나타나면 제스웨이터 스페이스를 써서 파괴해야 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2시간 플레이어 데미지를 그 사람입니다. 상대방 대표는 아이콘이 표시되며 있으며 그 아이콘의 개수가 말끝의 체력입니다. 또한 하나는 수지를 리로드에 부추입니다. 10%로 리로드. 비나 말포서 파괴할 때마다 상대의 체력이 조금씩 바뀌며 체력의 바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문자를 주었고요. 마블링을 날리게 됩니다. 아하, 오케이. 증거가 나온다 이거구나. 되게 짜증나는 게임이야. 뭔가 막 총도 쏴야 되고 할 게 많아. 어, 이건 좀 빨리 옵니다. 증거, 저거 쏴버려! 나 안 움직여. 맞추고 맞네? 이건 남자야.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느려 이거! 야 이게 모든 리소스를 다 쓰고 있어. 굉장해! 어. 야 아니 이게 이상해! 야 니 피가 계속 달고 있어! 친구 어떡해! 맞출 수가 없어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걸 어떻게 깨워 이거를! 이건 안정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죽었어 그냥 이렇게! 제길 억지 한번 걱정 못했어! 어떻게 돌파하지 않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해보자. 정신이 안 차리는데. 어, 확인만 해볼게요. 확인만. 이거 전체 화면을 했을 때는 괜찮은지. 이거 만약에 안 괜찮으면 이거 깨지를 못해. 아! 큰일 났다. 어우, 아까 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잘 쌓고 그래. 공만 잘 차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공을 잘 차는 거야. 시간을 멈추기 때문에. 시간을 멈추는 능력 잘 쌓아, 이거. 안 된다.